최근 미량 씨의 굉장히 훈훈한 기사가 올라와서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사를 보니 미량 씨 하남 청년회에서 지난 20일 관내 저소득층 취약계층 두 세대를 방문하여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자가 안정적인 공간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청소를 실시했으며 전기공사와 더불어 전등, 노후된 장판, 도배, 싱크대 등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하남청년회의 회장은 하남청년회 회원들과 한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발벗고 나설 수 있었다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격려를 해줘야 될지 지금 이거 풀어봐야 되는데 잘하는 거죠. 뜻이 엄청 좋은 거죠. 이 힘든 계층들한테 우리가 돕겠다 청년들이 나서는 거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취약계층이 왜 취약적으로 사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취약적으로 사느냐, 삶의 생각을 할 때 질이 낮아서 취약적으로 살아요. 우리가 사는 게 먹고 사는 데만 신경을 쓰면 취약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 거는 당신들의 생각이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면서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새 집을 줬어. 이 새 집을 언제까지 잘 관리하며 갈 것 같아요? 새로운 지원을 해주려면 그 사람들이 가는 길까지, 인자부터 어떻게 사는 길까지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했죠? 지금 서울에 그런 일이 많아서요. 바퍼. 아, 간단하죠? 바퍼. 밥을 못 먹으니까, 굶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밥퍼기 운동을 해가지고 처음에 인기 엄청 얻었습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밥을 퍼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밥을 못 먹고 살겠는가 연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좋은 뜻 있는 일을 하자 이렇게 해갖고 밥을 퍼주기 시작을 했는데 줄을 섭니다. 몇 번 퍼주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어떻게 이게 좋은 일이라고 이쪽 저쪽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밥 얻어먹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 두드리는 거죠. 그거 가니까 이제는 저기는 고등어 주던데. 그래가지고 고등어 주는 데로 막 가요. 그리고 요쪽에는 안 가, 이제 소문이 나가. 그거 소문 빨라요, 그거. 그래갖고 요쪽에는 또 칼치구우 주더래네. 그걸로 솔리 가요. 조금씩 자꾸 더 잘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누구는 지금 밥은 잘 해주니까 잘 먹는데 내 버릇이 자꾸 나빠지고, 누구는 지금 노력도 안 해갖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보니까 바퍼가 나중에 시간이 한 2년 지나니까 전부 다 내려앉아버리갖고 해줘도 소용없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누가 밥을 퍼 달라겠나, 누구가 준다 했지. 우리는 물어갔지. 요래가지고 전부 다 실패해갖고 돌아가고 지금 몇 개 퍼는데도 종교적으로 저거 나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퍼준다 지원을 받아갖고 또 해요. 지금 시골에 이런 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집이 없이 살 때는 집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질이 생각이 모질해요. 이런 걸 교육을 시키면서 집을 조금씩 낮게 해주고 더 키워주느냐. 사람이 좋은 집에 살려면 내 질이 좋아야 돼요. 이 지금 이 대한민국은 사람을 키우는 나라지 밥을 많이 먹게 하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세상에 보람있게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사는 길을 가르쳐줘서 너도 뜻있는 삶을 살게 해주고 그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한테 스스로 지혜가 나오는 그런 국민이에요. 왜 사냐고, 왜? 밥 먹기 위해서 사냐?
그러다가 그렇게 해주니까 저쪽이 열심히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네. 저기 보니까 집을 깨끗이 해줬지, 다 손질을 해줬지. 그 들어가서 이제 뭐 하는데 그것을? 저 사람은 열심히 해도 아직까지 꾸질꾸질한 집에 살아. 아, 나도 자들처럼 막 꾸질꾸질하게 살아갖고 저는 도움을 받을 끼인데. 잘한다 이 나라. 아니, 이걸 하나 더 이야기해 줄게요. 밥퍼로 갖고 이야기하면 제일 빨라요. 다른 것도 똑같아. 만일에 밥을 내가 퍼는데 우리 그 재단에서 이는 이야기 듣고 내가 손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밥을 주는데 전심에 밥을 주고 5,000원씩 줄게. 다 이러면요 일로 다 와요. 다 오는데 여기 100명만 딱 이렇게 내가 골라. 그래, 밥도 주고 5,000원 준다는 거지. 조건이 뭐냐? 내가 왜 지금 밥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지, 나는 이 사회에 내가 희망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왜 이런지, 이런 것들은 좀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밥을 주고 5,000원씩 줄 테니까 12시 10분에 밥을 먹고 당신들이 오는 거는 11시에 온나. 이래갖고 요런 가르침의 동영상을 좀 보고 우리가 밥 먹자는 거지. 그러면 5,000원씩 줄게. 그러면 밥을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이 5,000원이면요 뭐 커피 뭐 200원씩 먹는 거 이런 거 빼먹거든요. 그리고 다른 용돈이 돼요. 액기 서거든요. 뭐 하루에 5,000원씩 줘. 얘가 100일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밥을 퍼. 한 달쯤 되니까 처음에 안 들리더라가 또 자꾸 이렇게 하면 들려요 이제? 그래 지가 간다. 이거는 딱 끊어. 퇴출. 밥 먹고 5,000원 받는 건 퇴출. 요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냥 밥을 먹는 사람이죠. 어? 그러니까 이게 밥퍼 하면서 5,000원 받는 사람들은 이 한 시간 빨리 와갖고 교육을 받는 대신에 5,000원은 용돈을 주니까 요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사회 얼마나 불평만을 많이 하고 사는지, 뭐가 불만인지, 뭐 꼬인 전부 다 속까지 다 꼬였어요 지금. 이걸 설문조사를 하고 한 달 만에 또 설문조사합니다. 그러고 100일 딱 될 때 이 설문조사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런 밥 줘도 돼요. 모르고 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잘 가르쳤더니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나도 세상에 살고 싶고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교육 잘된 사람은 이 사람들을 재단에서 기업에 이렇게 허들이 일이라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커보자 이렇게 취직도 시켜줄 수 있어요. 요렇게 해가며 밥을 퍼뜨리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성공하는 이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100일만 교육을 받아도 인간은 달라집니다. 바른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밥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교육시켜라. 희망적으로 살라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청년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연구를 해갖고 우리 아이들 잘 못 사는 이런 가정들, 우리 시의 이런 사람들을 해서 교육도 조금 시키고 뒷바라지 지원도 조금 해주며 키우는 이런 교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노력하는 자는 깨끗한 짓도 마련해주고 그다 살포대기도 좀 주고 노력 안 하는 자는 굶어야 돼요. 배가 덜 고픈 거죠. 요런 걸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교육 프로그램. 그 사람이 희망적으로 나도 뭔가 세상을 사는 뜻 있게 나도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몰라서 저래 살고 있어. 이 사람 하나하나 건지놓으면 이것이 나라의 힘이 됩니다. 이런 게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부분에도 어떤 지역에도. 보세요. 우리가 재래식 시장 살리려고 투자를 엄청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는 뭐 못 가게 하고 재래시장 가게끔 또 해줬어. 그래 해줬는데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가니까 또 봉다리를 갖고 와세요? 뭐 드릴까요? 이렇게 보니까 물이 안 좋거든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 에이씨 오늘 또 틀리네. 이 소리 들은 사람 다시 재래시장 와요? 상인들 인성교육시키는 게 먼저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지나가도 아유 괜찮습니다. 이제 다음에 더 좋은 걸 갖다 놓을게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할 줄 아는 이 재래시장 푸근함이 있어서 그 에너지를 받아도 우리 국민들이 간다는 사실을 왜 몰라? 교육 없이는 이 세상 아무것도 안 돌아간다 앞으로. 농촌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라도 지금 농촌에 농사꾼이 있나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돈 벌라고 농사 짓지. 농사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존경을 받느냐면요. 내가 피땀 흘려서 아주 농사 땅을 갖고서 농사를 지은 것이 도시에 나가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먹고 힘을 써갖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먹고 참 공부를 하고 성장하지 않느냐. 우리가 왜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이 근본적인 걸 알아야 돼요. 돈 벌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을 위해서 사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힘을 주노? 국민을 위해서 살면 하늘에서 힘을 줍니다. 농민은 농민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회에 큰 뒷바라지 하는데 내가 희생인 만큼 하늘에서 그 혜택을 보거든요. 농민은 국민한테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 처음보다 우리가 배우고 갖췄는데 농민들이 뒷바라지 다 했어요. 그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은 전부 다 변질돼. 돈 벌기 위해서 살아. 당신들 절대 잘 살게 안 해준다. 만일에 돈 많이 벌었다고 내한테 오십시오. 너 성격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너는 매달 며칠 되면 누가 사고 나고 이 돈 뺏어간다. 정확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네 자식이 흔들려서 이 돈이 나간다. 다 가르쳐 줄게. 누가 사기꾼이 와서 네 거 걷어간다.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돈 욕심낸다고 돈 안 줘요. 그 돈이 왔지만 다시 나가게 하지. 네한테 남게 절대 안 하니까 하느님은 그렇게 공사 안 합니다. 농민은 농민이라야 되고 지식인은 지식인답게 살아야 되고 경제인은 경제인답게 살아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살아야지. 그게 대한민국이지. 큰 이름을 가지고 대한민국. 어째 나라가 이렇게 됐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무 머럭하기만 해서 미안한데 칭찬할 구석이 없어. 같이 연구하면 칭찬하겠는데 내 같은 사람은 비메이커라서 찾아주지도 않아. 그죠? 찾는 사람만 가리키는 거야. 찾는 사람만. 내한테 도와달라는 사람만 도와줘. 묻는 만큼 도와줘. 앞으로 이제 친해보고 싶으면 내 찾으십시오. 내가 움직일 테니까.